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녀상 말뚝 테러를 자행한 스즈키 노부유키를 오늘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관계자들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 동산에다가 끈을 막대기로 끈을 묶고 그런 사례가 없나 아닙니까 그거? 하는 뉴스입니다. 오늘 날짜로 고발했습니다. 이날 오전 위안부 할머니들은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려 스즈키에 대한 입국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즈키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흰색 말뚝을 세워 논란이 됐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